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의인되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하는 것과 귀신의 가르침이 존재하게 하셨으니 자기의 열심히 평안을 맞아서 배신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내가 창조한 모든 만물은 네 임의로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어, 다 네 거야. 그런데 동무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남, 그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작. 여기 한글을 다 하네. 막 이게 속지 말라 그 말이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먹으면 죽으리라. 이건 우리에게 준 최초의 믿음이야. 죽는다는 믿음.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지. 근데 안 믿어지니까 먹어.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믿었어. 가면 갈수록 안 믿어져. 왜? 가면 갈수록 미혹하는 마귀가 너 그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안 먹냐? 물어봐. 그렇게 맛있게 생기고 그렇게 탐스럽게 생기고 그렇게 지혜롭게 생기고 먹으면 네가 굉장히 대단하게 무엇인가 새로운 맛을 볼만한 것인데 왜 그걸 안 먹냐? 하나님께서 먹는 날이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말이 편해.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자르다가 뭐 오늘 하루쯤 말이요 뭐 교회 안 많이 가야 돼. 그래도 하루쯤 안 간다고 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 여기서부터 미혹이 시작돼.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예배소서 4장 23절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것이 마귀 역사인지를 몰라. 마귀는 죽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며 하나님은 생명의 시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마귀에게 속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슨 생활이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 미혹의 영, 의혹의 영, 유혹의 영을 이기는 생활이다. 근데 지는지 이기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지금 패배하고 죄의 더비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내 몸뚱아리는 교회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몸이 여기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기 전에 내 영혼이 예수의 속죄의 대속의 피로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내가 영생과 천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욕을 뺏으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욕을 하여튼 뺏으려고 미혹해. 근데 우리는 당하고도 당하는지를 몰라. 육신이 다 끝난 다음에 지옥 가서 심판을 받고, 아니 내가 주일날 교회 꼭 나왔는데요, 3일 예배도 드렸는데 금요일 철에도 드렸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합니까? 우리 잘 들어야 돼. 우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우리는 설계 안에서 살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성경인데. 그래서 나와 여러분 성경에 풍덩 빠져서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돼. 근데 성경에 빠져 죽으려고는 안 해. 그렇게는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지. 미혹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마음속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으면서도 타락한 걸 몰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구원 받았다는 말인데 어디서 구원 받느냐? 죄에서? 죄가 결정짓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살아야 되는 지옥에서? 구원 받아서 영생으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 우리는 그래서 죄라고 하면 벌벌벌벌 떨리는 이유가 뭐냐? 죄와 지옥은 동격이야. 근데 죄는 누가 지켜하느냐? 마귀가 지켜. 그래서 마귀와 죄는 동격이야. 죄와 사망은 동격이야. 사망과 지옥은 동격이야. 그럼 죄라는 걸 생각할 때 나는 반드시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 속하고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가서 시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이야. 이게 봐, 아담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안에 하와가 먹었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절대로 옆 사람 말도 들을 필요 없어.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야 돼. 주님의 목소리를 왜 듣느냐? 그 소리가 진리요, 그 소리가 생명이요, 그 소리가 구원의 소리요, 그 소리가 영생하는 소리요, 그 소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이 굉장한 복인 것 같아도 참 복 아니요. 만약에 나에게 돈이 5천억이 있다면, 야, 5천억 부자, 저 사람 참 정말로 많은 사람이 부럽고 부럽구나. 근데 5천억 가진 사람은 5천억 가진 만큼 그걸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부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썩고 5천억 어치가 이 속에서 얼마나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몰라. 예, 우리 동네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집은 부자요. 여기 부자. 자, 이 집은 이 윗집은 부자요. 근데 바로 그 아랫집은요, 가난이 얼마나 가난하냐? 울타리 할 돈도 없어. 아주 가난한 집이야. 이 부잣집은 대문에다가
삥둘러가면서 울타리를 막 엄청나게 치고 여기다 개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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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에다 개 한 마리. 정신없어. 개가 지켜 그 집을. 네. 그리고 그냥 이 집은 대문이 막 그냥 뭐랄까 막 두꺼운 나무 대문에다 문 열면 막 덜커덕 하고 열어야 되고 이런 집, 이런 집이야. 그 부잣집. 근데 이 집은 가난한 집이야. 근데 이 집은 항상 안방 문도 열어놓고 살고 뒷방 문도 열어놓고 살고 울타리 아무것도 없어. 그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말 위에 걸터 앉아서 쉬었다 가고 안방에서는 엄마가 자고 뒷방에서는 아버지가 자고 건너방에서는 예, 아들들 다들 그려 그려 그 집이 그려 그 집이 그려 예 아무 걱정 없어. 근데 부잣집은 밤낮 걱정이요. 예, 부잣집 할머니께서 종을 초사한 날만 되면 그저 시루떡에다가 떡을 많이 시루해가지고 동네 삼고리 옆에 갖다 딱 앉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 쪄놓고 비나이다 신령이여 비나이다 금년에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 앞집은 빌 일이 없어. 뭐 농토가 있어야 농사를 잘 지켜야 되려고 빌고 뭐 아무것도 빌 일이 없어.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냥 남의 집까 일해주고 그냥 얻어먹고 살고 그러고 살고 또 그냥 살아. 근데 얼마나 배짱 편하게 사는지 몰라. 뭐 그냥 여름에는 옷이 없으니까 그냥 옷통 딱 벗고 그러고서 그냥 요만한 반바지 하나 입고 생기면 살아. 그냥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 그게 살아도 불편함 없이 살아.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여러분이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현장 이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해서 신부를 부른다면 오늘 만약에 핵무기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 오늘 죽음이 온다면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하죠. 근데 왜 불안하지 않냐? 마귀는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천국도 아니고 주님 재림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너는 오직 육신이 필요한 그거야. 육신이 필요한 그거. 그래서 이 가죽을 빤뜨덕이 해보려고 때리고 밀고 찌짓고 꼬매고 일치설 다 해가 뭐 다 해도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을 막을 수 없고 천국 가는 일을 막을 수 없어. 그럼 여러분 무엇이 가장 걱정해야 되겠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목사님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 혜리한테도 그러고 내 주변 내 옆에 있는 강창수 집사한테 그러고 목사님 만약에 오늘 살다 오늘 목사님 목숨이 끝난다면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한 날이 다가오겠느냐. 왜냐? 항상 준비하고 살아. 항상 준비하고. 이건 언제부터 준비하고 살았냐?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살았다. 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사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어느 날인가 죽음이 오는 그날도 확실하다 그 말. 그러면 우리 천국 가는 일을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마련하고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몰입해야 되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않거든요. 예. 아니 우리 연세중학교는 무 때문에 그렇게 개척하면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을까? 무 때문이야.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고 저녁마다 연중 무효 철야기도 오고 새벽기도 마치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그런데 잘 봐. 그럴 필요성을 느끼며 그런 필요에 따라 열망하는 사람들은 하고도 남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니까. 그게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내야만이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편안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50년 후에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 아, 그래도 50년 남았으니까 평안할까? 지옥 확실히 간다고만 한다면 50년 후에 간다고 하면 하루하루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해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사고로, 문제로, 사건으로 이번에도 장 맞아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 죽었다 소리 들리잖아. 뭐 띠양볕에 사람 죽었다. 뭐에서 사람 죽었다. 뭐 사고 나서 사람 죽었다. 예,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300몇십명씩 자살해 죽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보세요. 나는 자살 안 할 거야. 그러나 미국의 영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아서 뭐래. 너는 죽어야 돼. 계속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주입하면 죽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 원수 같은 악한 영이 감히 내게서 수작을 부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말은 아멘이요. 말은 아멘이라니까. 응? 우리는 실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사람 한번 믿으면 다 천국 가. 한번 믿었는데 뭐 그 지옥 가겠어? 다 천국 가. 그 교리적인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런 구절이 없어. 어디가 한번 믿었다고 천국 간다네 해도. 여기 분명히 본문에도 말했잖아요.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사도가 말한 게 아니야. 응? 이 사도가 말했거나 이것이 어떤 유인이 말했거나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이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런 후일이었던 때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다 세월 지나면 믿음에서 떠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마귀 역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느 땐가 끝까지 미혹에서 타락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 우린 그래서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왜 참석해요? 예? 예배 왜 참석해요? 우린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참석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살지 못한 부분이 내가 마귀 역사에 당했구나. 내가 귀신에게 당했구나. 내가 회개하고 요놈에게서 나와야 된다. 강하게 붙들리면 지옥까지 끌려가잖아. 여러분이 후일에 만약에 여러분 지금 현재 말고 후일에 믿음에서 떨어져 미혹의 영에 끌려서 지옥 간다면 한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봐. 우린 정말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귀가 미혹하지 못할 만큼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잖아.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태중에서부터 죽었다고 그랬다. 모태에서부터 죽은 내가 태어났다고 말했어. 다윗이 한번 읽어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야. 그 다음 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자,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 중에 잉태해서 죽은 것이 잉태돼서 죽은 것이 출생했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알고 있어. 그게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쳤겠어.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근데 여러분 죄값은 사망. 예, 내 영혼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기로려 알기로래 깨닫기로래. 음? 그걸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육신이고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는 마귀 역사가 전혀 못 느끼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 사람이 옆에 있는데 건드려도 감각이 없다면 죽은 자 아니거든. 그 사람 죽은 자 아니냐 그 말이야. 응? 그게 왜 우리가 몸에 아픈 데가 있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아프도 아픈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구나. 왜 그러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어디쯤 나를 점령하고 돌아서 나를 차지하고 나를 끝까지 장악해서 내가 신령한 감각마저 사라지고 의의 감각마저 사라지고 선의 감각마저 사라지고 거룩한 감각마저 사라지고 내가 육신 소유과 정욕과 요구에 따라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할 거야. 나 엄청나게 긴장할 거야.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자, 귀신은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지배해버렸으니까 뭐 이미 그 사람은 자기 거요. 그러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자, 잘 봐. 코로나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떠나서 교인들이 떠나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어른들이 떠나고 세속화될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밖에는 예, 미혹으로만 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평생의 신앙생활에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미혹에 당하지 않을 만큼 신령한 선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모르니까 그냥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24시간 문 열어놓고 기도하나? 그 말이야. 문 열어놓고 기도하나? 혹시라도 낮에라도 저녁이라도 내 속에서 아, 양심의 감각이 살아나서 아 내가 지금 기도할 생각이 없구나.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내가 스스로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정욕을 이길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거 뭐냐?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 자체, 감각 자체도 없잖아. 그럼 해봤자 기도하나? 현실이 못하게 생겼어. 상황이 못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스스로 못하게 만들어. 이게 미혹이 이게. 나는 이래서 그렇다고, 저래서 그렇다고, 바빠서 그렇다고, 직장이 늦게서 끝나서 그렇다고, 이래서 그렇다고. 그럼 이래서 저래서 못하게 만드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힘이 누구냐? 이게 악한 귀신의 역사예요. 이걸 이겨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순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순교할까? 어떻게 줄을 줄까? 자, 그렇게 미혹당해서 끌려가면서도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찬양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을 바치고 뭘 울었어? 생각해봐. 어? 우리는 내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지 내가 진실하게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듯이 나도 진실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죽기까지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거 많잖아. 뭐 건드리면 뭐 금방 성질 부리고 그만두는데 뭐 건드리면. 그럼 이 사람 속에 뭐이 들었냐? 건드리면 성질 부리고 건드리면 보세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건드리면 부끄럽고 건드리면 창피하고 건드리면 속상하고 건드리면 더러워서 이놈에게 못 오겠네. 그 속에 뭐이 들어서 그러냐 그 말이요. 안 들어있는 것 같지? 내 속에 그놈이 들어있죠. 그놈이 누구냐? 내 육신의 소욕을 이용하는 마귀사단 귀신용사. 그 내 육신 속에 깊이 들어있는 내 육신의 근원 속에서 나를 창악하는 그놈을 내게도 몰아내버려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오. 그 다음에 밖에 것을 이겨야 되잖아. 근데 내 안에 것도 못 이기는 사람이 밖에 걸 어떻게 이기겠어? 생각 한번 해봐. 우리 찬미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 와서 야 인연아 눈 어쩌다 생긴 것이 개 누님처럼 생겼냐? 그럼 지금 저렇게 웃겠냐? 속이 되게 상하겠지? 내가 개 누님이냐? 개 누님은 그러면 내가 개 새끼냐? 개 누님이란 말은 개 새끼라는 얘기 없으니까 개가 났으니까 개 누님이지? 그렇지 않겠어? 예, 속 안 상하겠어? 속 상하지? 그러면 진짜 미혹당하지 않고 내 속에 미혹이 없는 사람은 참 신기하다. 어쩌다가 똑같은 눈으로 멀쩡한 사람을 개 누님으로 볼까? 이상하네 정말로.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네.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창조한 눈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멀쩡한 내가 사람의 자식인데 나를 개 누님으로 볼까? 참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혹시 또 개 누님이라고 오거든. 혹시 내가 또 개 같은 짓이라도 했나? 또 찾아보는 거예요, 속에도. 도무지 마귀 역사가 이리저리 흔들어도 해볼 수도 없는 사람이 누구냐? 내 속에서, 영적, 이 육신의 속에서 근본적인 소욕이라는 뿌리에서 생산되는 죄가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만큼 그 뿌리까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경영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러냐 안 그러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난다면 지금 떠난 사람은 여기 있겠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떠난다면 그때는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 자,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해. 이번에 졌어. 다음에 리턴 매치를 꼭 챔피언십 권투는 리턴 매치를 해. 내가 챔피언을 너한테 뺏기면 나하고 너하고 한번 다시 한번 챔피언을 놓고 경기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걸어놓고 해야 걸려요. 예, 집에 가서 내가 진대에 대해서 그 테레비를 놓고 하나하나 분석해요. 주먹은 어떻게 뻗어오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내가 때릴 때 어떻게 피하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링에 딱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서 1회전에 KO로 이길 수 있어. 지난번엔 2회전에 KO로 졌는데 왜 상대를 분석하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조그마한 죄를 져도 분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켜줬나? 철저하게 분석해서 마귀의 미혹을 알아야지. 그래야 이기지 않냐 이 말이오. 그럼 지금 설교가 뭐냐? 여러분을 끝없이 이기는 생활하라는 거. 씨르면서 이기란 말이 아니오. 죽이려고 하는 자에서 이겨서 살아야 된다. 생존의 본능을 가져라 이 말이오. 내가 살기 위해서 싸워라 이 말이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신령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야 안잖아. 아야. 그 얼마나 안타깝게 그죠? 응? 자, 우리 연희동 시절에
연세가족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망원동 시절에 우리 청년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자, 노량진 시절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철저하게 그런 생활,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근데 여기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안 졌지만은, 여러분, 천국은 양이냐, 질이냐, 그 말이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부 다가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신령한 질적인, 정말로 영적인 신령한 거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피 흘릴 때 요 정도 죄는 남겨놓고 요만큼만 해결했어요. 예? 우리는 아담부터 범죄한 원죄부터 내가 범죄하는 이 잡음죄까지 아담부터 범죄한 죄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해결했다는 믿음으로 해결하고 내가 범죄한 잡음죄는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터져나오는 정욕의 죄는 성령 충만으로 해결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사느냐. 항상 가지고 사느냐.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모일까? 왜 모일까? 자, 복음서에 주님이 모인다는 소리가 예, 마태복음에도 42번 나와. 마가복음도 42번 나와. 누가복음은 52번 나와. 모인다는 소리가. 근데 지금 모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별로 그렇게 큰 화제거리로 생각을 해요.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모일 때 천국으로 모이지 못하면 얼마나 절망적이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자리 예배하러 모이는 자와 성회에 모이는 자가 누구냐? 하늘나라에서 모일 사람들이야. 그래도 모이는 것은 영생의 화제가 돼야 되고 천국의 화제가 돼야 되고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화제가 돼야 되고 난리에 피 흘리신 이 주도의 화제가 돼야 되는데 화제가 안 되니까 안 모이는 거 아니야. 성경에 왜 모이란 말이 복음서에 그렇게 많으며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으며 서신서에 그렇게 모이란 말이 많은 것 같단 말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 예,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인 것은 우리 모든 회중이 다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 모인 사람은 교회 이탈자 아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여? 응? 내 육신의 때가 마감되기 오기 전에 열심히 모여?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열심히 모여?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과학 문명과 소위 문화라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그 속에서 뭐 어느 교회 목사 설교도 다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모든 지식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펴놓고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린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잴 게 뭐냐. 너희 몸은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다. 예물 없는 예배 있어. 예물 중에 가장 제일 큰 예물이 내 몸인데. 응?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가 앞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곧 이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이 뭐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라니까. 이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령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예배 드리라. 진리가 뭐냐? 네가 구원 받았으니 예수 속죄의 피가 내 대신 죽었으니 너도 죽게 제물같이 드려
감사로 예배 드리라 그만. 나 어렸을 때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이 동네 하나 있고 이 동네 하나 있고 이 동네 하나 있고 여기쯤 예 캐톨릭 교회가 하나 있고 예,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유독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일을 안 해요. 그럼 사람들에게 아 어떻게 말이야? 어? 농사짓는 사람이 주일날 일을 안고 농사짓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국교회 회원들이 비웃어. 이걸 또 비웃어. 뭐 그러냐고 말이야.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죽으셨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대로 찢으셨어.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음성이 다 이루었다야.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이루었다. 인류 구원을 이루었다. 근데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성수지라고 드려서 예배하는 일에 바치는 일에 힘들다, 어렵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구원의 값을 500원짜리를 보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우린 주일 예배 하나도 못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배고파서 가야 되고 힘들어서 가야 되고 어려워서 가야 되고 뭐 그렇게 교회 붙어 살 필요가 있느냐고. 이게 다 귀신이 그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이용해서 내작거리고 미혹하는 행동이요. 미혹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미혹당해서 그 귀신의 지식을 따라가면 미혹받으면 그게 죽음의 길이요. 뭐 별길이 아니요. 죄값은 사막 그게 죄요 바로. 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얼마나 비웃어요. 우리 집에 예, 여름에 보리 농사를 지었죠. 보리 밀 농사 예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우마차도 있었어요. 탈곡기도 있었어요. 탈곡기가 뭐냐?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을 고가에다 들일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었어요. 다 농기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가 실었다가 예, 충분히 예, 실어 오는 대로 탈곡기를 통해서 우리 탈곡기도 있었습니다. 다 타작만 해서 전부 다 예, 이 곡간에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계가 우리 집에 다 준비있었죠. 근데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놓고 밭에다 바싹 말려서 놔뒀는데 이걸 안 실어다가 타장을 안 넣은 거예요. 왜 안 오시나 도대체 아버지가 이 장마지만 안 되는데. 근데 날짜를 딱 잡았는데 주일날이요. 주일날. 근데 그때는 일꾼들 일하는 일꾼들이 우리 동네 거의 사람들을 다 일하는 일꾼들을 섭외해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이제 가서 이제 타장마당에 보리 가서 다 묶어서 밀보리 묶어서 이제 마차로 실어 오고 집에서는 탈구해서 곡관에 넣으면 주일날 끝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침에 우리 형님 보내서 우리 집이 일 안 한다고 다 얘기했어요. 집구석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이상하다. 아버지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보리 타작해서 곡간에 넣기 위해서 밀보리 타작해서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막 준비를 다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네. 물어보니까 다 이제 자기들 일터로 가버렸어요. 우리 집에서 일 안 넣는다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비가 왔는데 한 장마가 아마 몇 달 졌나 봐. 예,
장마지니까 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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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데다가 또 물이 쪄서 둥둥 떠나가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아무개 짓고서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다.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다. 내 기억으로 그때 불이 미리 한 200가마니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어. 그때 그게 싹 다 떠나갔을 거야. 이 농사 짓기 위해서 품값 산 거, 비료 산 거, 여기다, 여기다 투자한 모든 비용이 얼마나 많아냐. 다 빚도 모르고 남아있지, 이제. 싹 떠나갔습니다. 집구석이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우냐, 그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사태질이 이웃 교인들도 다들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유난히 그렇게 믿어도 농사 다 지어서 말이야 그날 갔다가 그냥 타장하면 다 그냥 충분히 한데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주일날 지킨다고 그렇게 썩혀서 말이야 다 망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사태질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집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고향 교회에서 나보고 집회를 한번 해달라서 집회를 한번 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자동차를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레인저 2.4를 타고 왔어요. 가서 교회 마당에다 딱 세워놓고 집회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차를 구경합니다. 아, 이게 뭔 차야? 이게 석준이가 타고 온 차이 차이가? 이게 뭔 차이? 예, 그 차도 우리 순두가 사다 마당에 놔서 할 수 없이 탄 차예요, 그 차도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저 안목의 아저씨, 그때 내가 나이가 아마 내 기억으로 40대 후반이라 그랬더니 아무개 아저씨 우리 집이 예수 믿는다고 쫄딱 망해서 그놈의 집구도 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꼴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 뭐 그럴 줄 알았나 몰랐지. 이번 집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엇이 우선인가? 먹고 사는 농사는 내년에 지어도 돼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시도 끊어지면 죽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존에 살고 싶은 본능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본능이 웃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가면서 잊어버립니까? 왜 잊어버리냐? 길바닥에 떨어지시. 제자들이 물었어. 예수님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내 기억에서 사라지느냐? 슬쩍 듣고 아멘하고도 왜 내 기억에서 사라지느냐?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비에 기록되게 하라고. 내 신비. 그래서 내 속에 항상 들려지게 하라고. 그래서 집회하면 테이프를 들고 계속 귀에다 들으라고 하잖아. 왜 들어야 되냐? 내 기억 속에서 신비에 새겨져서 항상 기억나서 내 속에서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계속 들어라 그 말이야. 이게 뭐냐?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안 지는 것만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요. 죄를 안 지는 것만이 죄를 지켜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는 것이요. 미혹하는 마귀 귀신 역사를 이기는 것인데 그거 못 이기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요. 보세요. 전 주일날 일해 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가서도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주일날 교회 안 가본 날은 없어요. 왜 그래?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양심? 내가 구원받은 양심이라고.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죽도록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뭘 별난 것이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 그것이 별난 것이냐 이 말이야.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제사가 3월달에 하나, 9월달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항상 예, 그때 되면 제사 지내요. 어느 날 우리 집이 딱 제사 스탑이 됐어요. 왜? 어머니도 더 이상 우린 죄에 우리를 내주면 안 된다. 집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조상도 몰라보는 집. 지금 사람들은 이해 안 돼. 옛날 사람들은 예,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게 목숨 걸고 드리지 지내려고 하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냐 이 말이야. 어떤 예수가 가정이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예수가 가정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런 예수라면 누가 믿겠냐 그 말이오. 밤낮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싸우고 집구석에 피바다가 될 정도로 이런 전쟁을 하는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왜 믿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마귀사단 신적사는 피바다가 될 때까지 견디지 못하게 해서 믿음에 떳떳하게 만들어 우상숭배에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수작을 아는 이상 죽어도 우상숭배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나를 구원할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섬길지언정 죽어 없어져 누군지도 모르는 조상에게 무슨 여러분들이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조상이 이 땅에 있다고 무슨 밥을 해서 그에게 바치고 그러겠느냐 그 말이야. 한번 동네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석전아 왜 너 집은 그렇게 조상에게 마땅히 해야 할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게 집안이 시끄럽고 그리고 동네까지 시끄럽게 만드나이? 하길래 아저씨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돼요? 한번 말해봐라. 아저씨 제사 지냈는데 아저씨 그 돌아가신 손님께서 와서 뭐 먹어요? 야 먹어서 그러냐? 안 먹는 거 뭐더러 해요? 안 먹는 걸 뭐더러 해요? 어? 아 근데 1년에 한 번 와서 먹겠지? 그럼 어떻게 조상에게 1년에 한 번만 해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세례로 와서 합수시해야죠. 그랬더니 아 이놈의 새끼가 말은 잘 안 나니까 그다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는 교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정욕적으로 살게 하고 죄짓게 하기 때문에 십계명 전체가 뭐냐? 십계명 전체가 뭐냐?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성경 전체에 하라 하지 말라가 뭐냐?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마귀에게. 미혹하는 마귀는 그런 것을 옳게 여기고 뭐 사정이 그런데 어쩔 수 있나? 사정이 그런데 어쩔 수 있느냐 말이오. 그럼 이 사람에게 순교를 기대하고서 그럼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죽도록 믿었을까? 어? 스데반은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그들에게 양심을 긁어가면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했을까? 그것이 무슨 양심이냐? 너는 지옥 가는 것에는 안 된다는 주님의 양심이라 그 말이야. 주님의 양심. 근데 여러분 속에 주님의 그런 양심이 있느냐 그 말이야. 하기 성회 왜 해요? 여러분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게 힘들어요. 목숨 걸고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힘든 걸 여러분 잘 몰라. 해본 사람 위에는 모른다니까. 이건 죽느냐 사느냐에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설교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강대 땅에 지났잖아.
자, 사랑 연세 가족은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서 저는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 써놨어. 그 뒤에 뭐라고 썼냐?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해라. 써놨어 이렇게. 이렇게 안 써놔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목숨을 초월하는 것이 설교인데, 여러분이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야.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때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잘 봐. 바울을 잘 봐.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다 죽었나, 제자들은 어떻게 살다 죽었나. 그들은 우리와 특별한,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속에 산 사람이요, 똑같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구원하신 은혜 안에 산 사람인데요.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니까 무엇을 위해서 육신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하느냐? 죽기까지 알았다 이 말이야. 승리하기까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알았다 이 말이야. 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그 말이야. 아, 아무 소망 없어요. 응? 내가 나이 먹고 살아봐서 알잖아. 다 알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쉬는 것 봤으며 휴가 가는 걸 봤으며 눌러댕기는 걸 봤냐 그 말이오. 응? 봤으면 얘기 한번 해봐라 그 말이오. 응? 개척에서 오늘까지. 응?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육신의 때를 육신을 위해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미혹 가는 영혼 육신을 위해 써라 그 말이오. 그러면 육신의 시간을 영혼의 때를 위해 써야 되고, 내 영혼이 생명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는 일에 써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응? 요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응? 내가 이른 말이 너에게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명령이야? 명령이 뭐냐?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대로 안 움직이면 직결 처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성의 명령이라 이 말이야. 앞으로도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도 명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는가? 읽어봐 두 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나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 영혼이 사는 일에 육신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응? 내가 이른 말이 영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디요 나를 위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육은 무익하잖아. 육신이 하는 일이 뭐여? 육신이 하는 일이 뭐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요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체 일은 현저 아니에요? 그런 못된 일을 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더 이상 육신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오. 육신은 내 영혼을 해코자 하는 일에 쓰지 말길 바라며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왜 정신 못 차리고 육신을 위해 살지 못해서 안달하느냐 그 말이오. 정신 못 차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 말이오. 안타깝잖아. 읽어봐 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이 영생이라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생을 명령하는데
네가 명령을 받고 영생하겠느냐 거부하고 영면 영혼이 죽겠느냐 둘 중에 하나요. 어? 둘 중에 하나요. 네가 떡을 요구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요구하겠느냐, 네가 천하 영광을 요구하겠느냐 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요구하겠느냐, 육신이 뭘 요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는 천하 영광을 원하라고 그러지 예수님에게도 그것 갖고 시험했으니까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육신을 통해서 속이는 귀신의 미혹에 당하지 말라, 육신을 이용해서 속이는 악한 영에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당한 자가 하는 곳이 지옥이야. 우리는 어느 때든지 믿음에서 떨어질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미국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자기 양심이 화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한 자가 됐다. 나 예수 믿어? 안 믿으면서 믿는 줄 알아. 응? 나 구원의 내 감사해. 감사도 안 하면서 감사한 줄 알아. 왜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지구상의 최고의 진실은 죽음보다 진실한 게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말은 뭘로도 진실을 표현할 수, 우리는 정말로 진실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믿어진다면 거의 다 진실, 그 이상 진실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 죽음도 말씀이 육신에서 나를 살리기 위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도 목숨 걸고 말씀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 말이야. 응? 여름에 더운데 피서가 어디 있어? 어디 가도 덥지. 안 더운 데가 어디 있어 생각해봐. 교회 에어컨 시원하게 켜놓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양질간의 축복이잖아. 살았년 돼가지고요 어리악한 영에게 속지 말고 우리 하계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신앙생활은 조금도 양보가 없다. 양보면 틈을 타고 계속 들어온다. 이번 하계성에는 양보할 수 없는 내 영혼의 때 시간이다. 알아들으면 아멘합시다. 미국에게 속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조용히 눈 감고 가슴에 손 얹어 한 손은 머리에 안고 원수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내 육신의 소욕의 깊은 곳에서 나를 조종하는 그놈이 떠나가야 내 안에 말씀이 자리를 잡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때 아멘하는 자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저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전할 기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영감 주시고 전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이 오늘 목숨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저주 속에 이 악한 영을, 저주 중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낼 때 기도 못하게 하는 영, 예배 불참하게 하는 영,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영,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영, 이번 하계성에 참석 못하게 하는 영, 3일 예배 못하게 하는 영, 오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영, 육신을 위해 살게 하는 영, 현실과 상황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만들어 핑계될 수밖에 없도록 미혹하는 영, 오늘 싹 떠나게 하옵소서.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약한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서 싹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떠나가라.
고소 노트 들고 주님 내 속에서 죄와 함께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소서. 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천국을 얻기에 조감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죄와 동으로 귀신이 싹 떠나갈 때 질병도 저주도 하나도 남게 떠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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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주어진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일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생존 본능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 택한 자라도 믿음에서 차단시키려고 원부림침의 역사하는 이 원수, 오늘 이 원수에게 내가 그동안 속으며 살았으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생존 본능으로 충만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원수는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영광, 육신의 정욕, 육신을 이용하는 이 원수에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또 당했는지 주여 이제 더 이상 이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주여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네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악한 원수는 이만하기 성애를 통해서 어떻게든 보이는 것 파고 우리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들 육신의 때를 점점 파괴시키는 이 원수, 주님 내가 이 원수에게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권원수 우리를 미혹해 해서 이번 내 영적인 휴가를 육신의 휴가로 나를 망치려고 몸부림치는 이 원수 안됩니다. 돌이키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뭐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나는 죽어도 너희만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를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자라고 진실한 목소리 주여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죽어도 무엇 때문에 죽었던 일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의 승리자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영적 생활 우리 주님은 마귀로 득달지 못하게 하겠으니 이 영적 싸움에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어요. 살려는 육신의 본능으로 애절하고 진실하게 네 영혼의 본능으로 부르짖으세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원수가 떠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틈만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마비시키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내가 은혜 받을 환경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원수 오늘 이 원수가 떠나가도록 부르짖으세요. 오늘 주의 사자가 진액을 쏟아가며 마지막 연처럼 진실하게 우리의 육신에서요 육신의 정욕대로 만들면 죽어 살아야 돼 영원히 살라고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파묻혀서 육신이 원하는 데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영혼의 요구에는 그렇게
누가 있음하는지 주여 주여 내가 육신으로 끊임없이 이 원수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하면서 나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엎부림치니 이 지긋지긋 자체 육신에게 속하여 범죄한 죄는 반드시 저주를 낳고 저주 가운데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근심 걱정에 전전긍하며 살다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 당신을 높아야 되는 저 참혹한 지옥 한번 들어가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 엄청난 지옥의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빌려주시면서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애절하고 진실의 말했는데 나를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내 영혼 죽는 것지도 모르고 내 영혼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주님 살았던 지난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이전에 기도하고 예배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았는지 악한 원수는 내가 가까우기에 더욱더 우리를 믿으면서 전화시키려고 모이기를 피하는 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세상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으로 정욕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이 원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도 이기게 됩니다. 육신의 세력도 이겨야 돼요.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길 힘과 능력 없으니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전사도 오셔서 육신의 소욕도 이기하고 세상 물질 분명 세상의 수많은 유혹도 이기하고 더군다나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으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악의 성에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잔치 신령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원수의 계기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내게 주어진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을 그저 육신의 조형 가운데 살다가 결국 나도 그래도 옛날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결국 원수에게 속아 미혹해 하는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끊임없이 외식하면서 그저 거짓말한 자도 나도 은혜 받아봤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 자신을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저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머무르치는 이 원수 오늘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까지 진실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게 마귀에게서 소속을 사는지 주여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름 여름 휴가 계획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영적인 계획이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오늘도 진액을 쏟아가며 오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강단에 서서 생명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각 기도처 지성전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지혜사장 한인 목사님 이번 학기 성의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목회사 성의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기력을 세력을 회복시켜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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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의 애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사 오늘도 주의 사단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주님 연약한 육체 할 수 없는 육신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전능력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사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언대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뜻 내가 그 뜻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에게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 모여서 내 영혼을 위해 살고 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내 인생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창조주여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놓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놨듯 나도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내 영혼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또 성도요 또 주님 만날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아버지 모든 사정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악한 마귀 개개는 내 영의 사정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사정이 우선주의로 또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 우선주의로 그렇게 육신의 소유에 속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시금 죄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주님의 목소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왕 노릇하는 주님이신 은혜 그 안에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 그에게는 나의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내 육신의 사정을 총동원해서 세상 물질 문명을 총동원해서 내 육신을 소유대로 살라고 우리 속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지옥을 끌고 갑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악한 마귀 괴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호믹해서 영적으로 살아야 될 내가 육적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내 인생을 다 낭비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아 귀신아 이 모든 질병과 고난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름 권세 이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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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속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악한 마귀 그 길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단에 세워 악한 마귀 역사에 속지 말라는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냥 진리를 한번 와서 그래 속지 말아야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심정에 새겨놓아 날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영적 생활 해야 될 내 사정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정 가운데 말씀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사단 마귀 개개 얼씬도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이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에 속지 않아 모여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